안녕하세요. 원래 오프닝 영상을 찍었는데 소리가 너무 윙윙거려서 그냥 날려버리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오늘은 안양 3대 어필인 망해암, 연불암, 삼막사를 가기로 했고 복기는 안양천 협수부로 해서 하트 코스를 도는 코스예요. 그래서 천호에서 출발하면 총 104km 정도의 획득 고도가 957 정도 되는 코스예요. 오늘의 작전 브리핑 중 망해암전까지 최대한 샤방. 망해암, 연불암, 삼막사를 했는데 망해암까지는 최대한 체력을 아끼면서 천천히 도착하고 망해암에서 몸풀기, 몸풀기, 연불암 조지기, 그다음 삼막사 샤방하게. 삼막사 샤방하게 돼요? 샤방하게는 그냥 페이스 천천히. 천천히, 오케이. 목표는 연불암입니다, 오늘. 망해암은 두번 정도 가봤고 삼막사랑 연불암은 처음 가보는데 이게 그렇게 악명이 높더라고요. 그래서 살짝 기대 반, 걱정 반인 마음을 안고 출발을 했습니다. 와, 근데 제가 요즘 자전거 타기 전이랑 타고 나서 폼롤러를 했었거든요. 전신 폼롤러를. 근데 설악 갔다 오고 나서 그냥 폼롤러 안 하고 자전거 타고 와서도 그냥 누워있고 이랬는데, 그랬더니 왼쪽이 어디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저렸던 부분이 다시 저려오네. 이렇게 탄천으로 해서 오는 길은 너무 어려워서 다음에 혼자는 못올것 같아요. 길 찾기 진짜 어렵다. 뭔가 꼬불꼬불 직선인 듯 아닌 듯. 망해암 전에 보고파 가려고 시위를 왔습니다. 지금 먹을까요? 연불암 가기 전에 먹을까요? 망해암 가는 길은 어차피 계속 탄천 자도를 타고 가는 거라서 그냥 거의 다 잘라버리고 주요 어필들로만 영상을 만들어 봤어요. 시위에서 콜라 한잔하고 망해암 출발하는데 초입부터 힘든 나는 정상인가? 요즘 라이딩 전에 나름의 목표를 세우고 출발하는데 이날은 망해암은 좀 열심히 타고 삼박사랑 연불암은 처음 가보니까 클립 빼지만 않고 오르기였어요. 이제 여기가 시작인가? 경사가 계속 10%네. 여기가 그나마 실망한 구간이야. 여기가 제일 쉽다고? 아휴. 아, 끝났다. 와, 진짜 빡세네. 그냥 경사수가 7, 8%인 구간이 없어. 싹다. 진짜 최소 9%? 계속 10%, 11% 찍히는 거 보고 온것 같아요. 아, 드디어, 아, 3대 어필 중에 한개 끝인데, 이게 제일 그나마 쉽다는 거. 언니, 왜 하나도 안 힘들어 보이지? 거짓말! 아, 겁나 더워. 이거 타기 전만 해도 그렇게 덥다는 생각 안 했었는데. 여러분, 여기가 망해암입니다. 이 뷰를 보기 위해서 이 힘든 어필을 타고 왔어요. 날씨가 좀더 좋았으면 깨끗하게 잘 보였을 텐데 아쉽다. 이제 악명 높은 연불암을 타러 갑니다. 연불암은 형님 말 들어보니까 1점 한 1, 2km 정도 되는데, 초반에 500m는 갈 만한데 후반부가 꾹꾹이 하면서 갈 만큼 엄청난 경사도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걱정은 되는데, 근데 그나마 연불암은 길이가 짧으니까 괜찮은데, 삼막사는 3점 몇 킬로인데 평균 경사도가 9%였나 8%였나 이랬거든요. 거의 조칩령급이지. 그래서 그렇게가 좀 걱정이 되네요. 이쪽은 자도가 너무 좁아서 올 때마다 진짜 별론 것 같아요. 조금만 더 넓게 만들어주지. 코스 파일은 더보기란에 올려둘 테니까 다들 꼭한 번씩 가보면 좋겠네요. 여기가 연불암 초입이에요? 네. 아, 왼쪽에 입구가 있어요?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가야 하나요? 마음의 준비.
어우, 여기는 진작에 기어를 다 털고. 언니 일단 1.27km 남았고 남은 경사도가 15%야. 어? 남은 경사가 15%. 와, 여기서부터 힘드네. 우와, 기어를 다 털었어 벌써. 혈동고개가 몇 고개째 고개야? 여덟 번째? 네. 여덟 번째, 아홉 번째? 근데 12고개를 타면은 어떻게 복귀를 해? 다시 양수로 돌아와. 아, 다시 양수로 와야 돼? 아, 미쳤네. 아니다, 청평인가? 청평에서 점프? 그랬던 거. 초반은 600까지는 괜찮다니까. 와, 와, 이게 뭐야? 아, 이제 600m 왔어. 500m. 와, 경사도 15%. 와, 지금 16%. 자전거가 앞으로 나가지 않아. 와, 아, 끝났어. 아, 미쳤다. 진짜 역대급인데? 아, 내 생애 최악의 어필이었습니다. 경사도가 15% 밑으로 떨어지질 않더라. 아, 진짜? 어, 계속. 그냥 못 보고 올라와가지고. 계속 16에서 20%였어. 여기는 초보가 오면은 클빠링 할 것 같아. 우리 고수님도 클빠링 하셨네. 우리 형도 클빠링 했어요. 와, 20% 바깥에 들려서 살짝. 풍했습니다. 네, 풍했습니다. 오지 마세요. 네. 절대 오지 마세요. 연불산은 올라오는데도 경사가 엄청났기 때문에 내려갈 때 특히나 조심해서 내려가야 해요. 길도 좁고 오른쪽이 거의 낭떠러지라 위험할 것 같아요. 여긴 여러모로 두 번은 못 올 코스인 것 같아. 한 번 했으면 된 것 같아요. 근데 한 번에 해보면 엄청난 경험이 될 것 같기 때문에 연불산 안 가보신 분들은 꼭 한번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연불산은 그래도 좀 짧아서 막 그렇게 정보를 찾아보지 않았는데 산막산은 막 길다고 하고 사람들이 산막사가 너무 힘들다고 해가지고 유튜브를 몇 개 찾아봤었거든요. 근데 그 앞에 경사가 엄청난가 봐요. 그거를 보고 처음 온 사람들이 엄청 놀란다고 하더라고. 가서 한번 경험해 보겠습니다. 연불사 가려고 들어갔던 길로 다시 나와서 반대편에서 우회전. 약간 미끄러운데 가장자리 있는데 이렇게 가다 밟는데 앞바퀴가 들려서 그대로 급발이. 오늘 살짝 여기까지. 여기 입문한 지 몇 년 되셨죠? 입문한 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그 15% 이상에서 끼고 올라갔다. 아, 그게 진짜 대단한 것 같아. 산막사 이제 시작인 것 같은데? 예. 네. 그런 것 같아. 처음엔 좀 만만하고 갈수록 경사도가 심해지는 것 같아. 와, 여기 근데 길 좋다. 경치는 마음에 들어. 좋아. 아직 우린 2km나 더 가야 되는데. 우린 열심히 올라가는데 내려가는 라이더들 보니까 너무 부럽더라고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망해암이랑 삭막사엔 라이더들을 꽤 봤는데 연불사엔 우리밖에 없었거든요? 다들 연불사는 빼고 가나봐. 삭막사가 처음엔 그렇게 경사도가 높지 않았었던 것 같아서 이 정도면 갈만한데 싶었는데 너무 섣부른 판단이었어요. 여기도 13%. 안양은 10%가 우습구나, 경사도가. 그래도 잠시, 아주 잠시 평지인 것 같아. 와, 진짜 미친 거 아니야? 와, 저 어필이 보이시나요? 아씨, 연불암보다 힘들어. 아, 또 있어, 씨. 아, 진짜 미친 거 아니야? 1km 남았어, 언니. 거의 나와가. 아, 여기 코너 돌면 평지야. 아, 죽을 것 같을 때 살짝 살려주네. 와, 진짜 한 번 더 나오면 죽을 것 같다 할 때 이렇게 평지가 살짝 나와줍니다. 아주 살짝이요. 으아! 삭막사에 도착을 했고요. 도착하니까 다리가 달달달 떨리거든요. 아, 연불암보다 삭막사가 훨씬 힘든 것 같아. 어떠셨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어디가 제일 힘들어요? 삭막사. 왜요? 왜 삼박사가 제일 힘들어요? 왜냐면 진짜 짧게 15구간은 두 개밖에 안 줘놓고 나머지를 다 경사도가 10에서 15% 나오니까 제가 좀 내리고 싶더라고요. 자, 그래도 끌바 없이 완주 성공. 아, 최고. 중간에 정차 안 했어. 최고. 여러분도 꼭 삼박사와 연불암을 와보시길 바랍니다. 여기가 그 유튜브에서만 보던 삼박사 포토존이라고 해야 되나? 거기입니다. 거기입니다. 거기에 도착을 했어요. 진짜 삼막사 내가 서울 근교에서 다녀봤던 어필 중에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 진짜 이거야 이거. 아, 근데 경치는 진짜 아름답고 좋다. 망해암은 진짜 샤방이었어. 망해암은 샤방이었어. 망해암에서 몸풀고 연불암에서 매운맛 살짝 보고 삼막사에서 제대로 보고 삼막사에서 남은 힘을 다 털고 집에 가는 거야. 내 생각엔 이걸 거꾸로 삼연망하면 삼막사 타고 집에 갈 것 같아. 맞아. 나머지 안 될 것 같아. 신혜님 다음번에 저기 혈통곡에 가신다는 소문이 있는데. 아, 저는 금시초문인데요? 누가 낸 소문이에요? 이거 본인 아니에요? 다음에 가신대요, 그죠? 승문텔레콤. 아니야, 도선사부터 가야지. 아, 도선사가 그렇게 빡세대. 같이 가자, 언니. 도선사. 나는 왜? 그냥 언니 어필 좋아하잖아. 그래, 가볼까? 오케이. 이로써 3대 어필이 모두 끝났습니다. 처음 가보는 곳이라 가기 전에 살짝 긴장을 했었는데 무사히 다 타고 왔어요. 탈 땐 욕하면서 여기 오잔 나를 자책하면서 올랐는데 타고 나니까 또 역시나 너무 뿌듯해서 힘들다고 유명한 도선사를 언니와 함께 가기로 약속했습니다. 올해는 새로운 어필들을 많이 도전해보려고요. 이렇게 어필을 많이 타다 보면은 어필이 좀 늘겠죠? 안양 처음 합수부 가기 전 쪽에 공사하는 구간이 지금 생각보다 많아요. 이게 공사가 자전거 도로를 정비를 하기 위한 공사겠지? 공사 중이라 끌봐. 수고한 두 분. 오늘 거의 말선 서 주신 우리 형님 길 안내랑 짱이었어요. 덕분에 재밌게 왔다 왔어요. 네, 재밌었습니다. 네, 재밌었습니다.